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배워서 즐겁고 나눠서 행복한 과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회계와 세무란 이론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품배급수 활동을 통해서 실무와 접목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익금이 발생되면은 민주적인 공유 방식을 통해서 이 수익금을 갖다가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갖다가 돕는데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매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이 교장으로서 간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제 진로에 있어서 취업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또 조합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판매하는 거를 매번 아침과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봐서 주변 외부에 판매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협동조합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꿈이 없어서 학교에 맞춰간 성적에만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다양한 공예품도 만들어보고 매점과 카페 활동을 하고 부스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고 저에게 맞는 활동들을 찾아갔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매점 활동을 하게 되면 직접 판매나 상품 발주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기업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상품 마케팅 판매들을 직접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점은 다른 친구들은 쉽게 해보지 못하는 실무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죽공예 활동을 통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판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고객과 직접 응대를 해보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리뷰를 써주시는데 정말 장문으로 길게 리뷰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품앱급수 활동을 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그 나름대로의 행복감과 또 여러 가지를 또 즐거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품앱급수 활동이 여러분들 미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학교와 또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의 슬로건이 꿈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여러 방면에 도움을 주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에 맞춰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후배 관계도 괜찮고 네, 지금 활동 같은 것도 되게 재밌기 때문에 와가지고 진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이 계속 이어져서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은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제가 탄탄하게 다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야상 협동조합 화이팅!